안녕하세요, 인지연입니다. 오늘 날짜 새겨보죠. 2017년 10월 26일 116입니다. 38년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는 도중에 내 나라 대한민국 그 첫 순간부터 파노라마처럼 생각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외세의 힘으로 간신히 해방이나 맞이하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 위대하신 우리의 영웅으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리고 제가 학생 시절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란 말도 입에 담지 못한 채 이승만 초대 대통령 독재했나 보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육받고 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저 어린 시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11일에 그 순간 저희 할머니가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이 인지연 저는 따라 울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10월 26일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이 지극히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고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대통령, 그 두 분의 그 위대하신 지도력, 그 위대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먹고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태극기 잡고 있는데, 자유통일 대한민국 그 위대한 길을 걸어보려던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옥중에 계십니다. 이 꿈 같고도 악몽 같고도 끔찍한 현실이 아직도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지금 이 나라에는요, 문시 정권 하에서 이승만 빌어먹을 독재자, 박정희 군사 독재한 개새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자라나 버렸고, 지금도 이 순간도 여러분의 아들딸 손자 손녀가 썩어빠진 전교적 교육으로 이 머리와 영혼과 마음이 썩고 있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태극기 국민이고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짐승, 아니요, 짐승도 개새끼도 지 밥 주는 주인은 알아봐요. 밥 주는 주인 알아보고 개새끼를 안 하겠습니다. 개한테 미안합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개한테 미안합니다. 개는요, 절대 자기를 아껴주고 먹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준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어느 당의 당사입니까? 자유한국당이라고 지들이 이름 붙였죠? 어디서 지들이 자유란 말을 하며, 저는요, 자유한국당이라고 지들이 이름 붙였다고 그랬을 때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당 그 위대한 이름을 니까 것들이 무슨 감히 쓰느냐 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병신 같은 것들은 그 위대한 자유당 이름이 부끄러워서 이 자유한국당이란 당의 약칭은요, 한국당이에요, 한국당. 자유당이 부끄러워하는 바보 같은 정당이 한국당이에요.
사람 죽이는 개도 등장했죠. 개가 자기 먹이주는 사람 죽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살처분해야 됩니다. 살처분.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 살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인간의 정당이며 니들이 과연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 나의 우리의 건국 부국 대통령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니들이 인간의 정당이냐? 아니다! 저는요, 바른 정당이라고 지들이 바르다고 주장하는 바른 정당, 탄핵 세력으로 똘똘 뭉친 바른 정당만 탓하지 않습니다. 그 잡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새끼들이고요! 이 자유한국당 더 교활하고 더 극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개새끼들. 개보다 못한 새끼들로 뒤범벅되어 있는 이 자유한국당! 맞죠? 맞죠? 이 자유한국당 이 안에는요, 본인이 나는 박근혜를 탄핵했소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미친 것들도 섞여 있고요. 맞습니다. 더 뱀보다 교활하게, 이거 무기명 투표였던 거 아시죠? 뱀보다 교활하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탄핵에 찬성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집배집안 보호하겠다고 입 딱 담은 더 질 나쁜 것들이 섞여 있는 게 이 자유한국당입니다! 나는 솔직히 그것들이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는지 그런 짓을 할 정도면 두 다리 뻗고 잠자겠죠? 맞습니다. 저는요, 이 자유한국당 친박이건 비박이건 박근혜 대통령 졸졸 따라다니며 배지어든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과연 사람이며 니들이 과연 감히 어디서 우리에게 니들이 국회 대표라며 니들이 어찌 감히 우리에게 니들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감히 짓거리느냐? 맞죠? 이 탄핵전에 국회의원 뭐라도 있는 줄 아셨죠? 최소한 저는 사람은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소속 국계 새끼들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개보다도 못한 것들입니다. 문재인이가, 안효정이, 이재명이가 박근혜 등에 칼 꽂은 거, 그래 니들은 미친 것들, 니들은 북한 쫓아다니는 미친 것들이니 너희들은 나의 적이다. 그런데요, 자유한국당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인 척을 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보수 우파를 조롱하고 우롱했습니까? 맞죠? 이들은 보수도 우파도 아닌 지 뺐지만 연장시켜준다라면 지들의 영혼도 팔아먹고 지들의 은혜도 저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짓밟아 내쫓아버리는 사람도 아닌 것들입니다. 오, 혁신위원회? 혁신? 좋아. 혁신이라고요? 혁신을요, 영어로 어떤 경제학자는 창조적 파괴라고 했습니다. 창조적 파괴라고 했지. 왜냐하면 일단 뭐가 파괴돼야 또 새로 짓잖아요. 근데 이들, 이 작자들, 자유한국당, 그리고 너네 혁신위원회, 니들이 하는 짓은 자살이자 니들이 하는 짓은 인간 폐정이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도리를 알고 은혜를 알고 나의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다. 솔직히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앞에서 야 니들 사람도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쫓아온 게 아깝습니다. 솔직히 맞죠? 여러분 대한 애국당 동지 여러분, 대한 애국당 지킵시다. 대답하십시오. 대한 애국당 지킵시다. 저 당당하게 대한 애국당 당원으로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 애국당은 최소한 은혜 알고 도리 알고 무엇이 옳고 바른 줄 아는 사람의 정당이다. 맞죠? 개보다 못한 짐승들이 뺏지 달고 폐악질하는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 노릇하는 우리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맞죠? 고단해도 그렇다고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조롱당한다고 여러분 사람이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는 포기 못합니다. 니들이 권력을 탐하고 권력의 꿀물을 빨아먹고 그래서 그 꿀물이 그렇게 달더냐, 그 단물 빨아먹느라 너희들의 은인이요 이 대한민국 지키고 세운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쓰레기 취급하고, 맞죠? 드디어 탈당시킨다고요? 네, 나 한 가지, 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너 좀 들어보거라. 너 지금 미국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왔으면 듣고 없으면 전해 듣거라. 박근혜 대통령이 너 더럽냐? 박근혜 대통령이 너 창피하냐? 난 네가 창피하다!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첫단 것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야당 당신으로 타는 것도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십시오. 대한민국당의 깃발 아래 우리 똘똘 뭉칩시다. 우리가 흩어지는 순간 이 대한민국 꺼져버립니다. 맞죠? 매번 대통령은 박근혜 뿐이 우리의 대통령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란 이름 뻥끗하는 것조차 용기 없어서 말도 못 꺼내는 이 바보 같은 것들, 우리는 당당하게 대통령은 박근혜 하죠. 2017년 10월 26일 내 민족 내 나라만을 위해 헌신하신 그분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오늘은, 저 지금 배고픕니다. 배고파요. 이 배고프고 지지리를 못 사는 조선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배부르고 사람 노릇하게 만들어놨더니 등에 칼을 찔러요? 이게 사람입니까? 우리의 부국 대통령, 오늘 그 끔찍한 일을 당하신 우리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끝으로 그분의 옥중에이신 그분의 따님, 우리의 무대 석방 이 피눈물 피맺힌 외침, 그 외침 끝에 결국에는 진실 속에서 승리하고 마실 우리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낍시다. 감사합니다.